한국을 대표하는 대배우들이 주연을 맡은 영화가 같은 날 관객들을 찾아옵니다. 보증된 연기력에 변함없는 열정까지 갖춘 이 배우들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김광현 기자입니다. 소풍 가자. 고향 친구이자 사돈지간인 두 친구가 60년 만에 고향 남해로 여행을 떠납니다. 그곳에서 학창시절 친구를 만나 16살 그때의 추억을 마주합니다. 삶을 짓누르는 걱정들을 뒤로 한 채 10대 소녀 시절로 돌아가길 꿈꾸는 할머니의 이야기. 모두 80대로 연기 경력만 190년 넘는 새 배우 자체가 영화의 관전 포인트입니다. 노인네 얘기예요. 노인네 얘기인데 노인네도 똑같이 설문이더라고. 아무것도 이렇게 달라지는 건 없어. 그래서 이 영화도 우리가 이 나이에 활기차게 했고.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진 가수 이명웅 자작곡 모래 알갱이가 영화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것도 새 배우에 대한 존경심이 작용했습니다. 좋죠. 뭐 그냥 이명웅이가 내가 팬인데 또 이렇게 여기에 또 음악까지 깔린다. 나는 그냥 나도 모르게 악했어요. 이건 대박 그랬다 혼자서 그런 탄성을 질렀는데.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이후 첫 한국 영화 복귀작으로 관객과 만나는 윤여정 배우. 그동안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많은 영화 제의를 거절했다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그 상을 받는 순간, 그 순간은 기뻤지만 다 잊어버리고 그랬어요. 제가 60 넘어서 결심한 대로 감독을 보든지 시나리오를 보든지 돈을 보든지 그 셋 중에서 하나만 맞으면 한다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독이다. 연기 외길만을 걸어온 시니어 배우들의 영화들이 다음 달 같은 날 선보이며 관객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. SBS 김광현입니다.